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도 가고 반도체도 이제 가기 시작하고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재고가 정점에 달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실적을 좀 딛고 이제는 바닥을 터치해서 좀 되돌릴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가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뭐 이미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는 결국엔 삼성전자의 투자에 따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시가총이 낮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실적이 아직 뭐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다시 한번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에서 또 특징들을 보신다라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정말 강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별 흐름들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외도독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반면에 섹터별의 움직임들은 2차전지나 반도체 섹터는 강합니다만 그 외 종목들의 섹터 움직임들은 아직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상승세가 랠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반쪽짜리 랠리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도 최근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분명 시장의 움직임에 좀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려서 순환매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상승세를 다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여유롭게 좀 매매를 진행해 나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마감 전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